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현안 논의로 바쁜 9월 회기 핫한 소식만 모아서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었죠? 추가경정. 쉽게 말하면 이미 세운 예산에서 어? 여기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한데? 예기치 못한 현안 사업을 위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승인하는 겁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허투루 쓰이면 안 되잖아요. 도와 도교육청에 제출한 예산, 여기 보이시죠?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꼼꼼하게 살폈으니 소중한 예산이 적재, 적소, 적시에 사용되길 기원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보기 행사도 있었습니다. 장도 보고 정도 나누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충북 도의회의 마음 잘 전달됐겠죠? 환경을 위한 숙제, 지금은 탄소 중립 시대. 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알고 계신가요? 충북도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를 구성해 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상정 의원과 이시종 도지사의 질의응답. 탄소 중립에 대한 충북도 그리고 지사님의 견해를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수환 의원은 도교육청에 질의했는데요. 2학기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방역 준비 상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인력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건강 자가진단 시스템을 실시도 하고 있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해서 감염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또한 충북도에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미불용지 지방하천 보상 문제 등에 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도민과 더 가까이 함께하기 위해 충북도의회가 달려갑니다. 먼저 박문희 의장은 코로나19로 입소한 청해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는데요. 모두 완치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도의회 방문이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충북 유일의 생존 애국지사 오상근 선생과의 만남도 뜻깊었는데요. 사진만 봐도 그날의 훈훈한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교육위원회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제천 지역 특성화고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며 청소년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문제, 도내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는 방법도 논의했습니다. 교육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도의회 회의실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자, 모두 주목해주세요. 신규 조례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 의원님들을 찾아가 궁금한 내용만 쏙쏙 물어봤습니다.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하죠. 그렇다면 도지사 당선인을 위해서는 인수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장선배 의원과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리뷰 스케치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뭡니까? 질문입니다. 한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인수위원회는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가 도정을 운영하려면은 조직도 확인해야 되고 예산 현황도 파악해야 됩니다. 또한 도정의 방침이라든지 목표도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런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인수위원회가 담당하면서 새로운 그 집행부가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이시종 지사님께서 3선 연임을 내리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선 연임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지사가 당선되게 됩니다. 새로운 지사가 당선되면은 여러 가지 조직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수위원회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잘 운영되려면은 현직 도지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인력과 예산을 잘 이렇게 지원해 주셔야 되겠고요. 인수위원회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생태 관광인데요. 그래서 충북 생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전원표 의원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지 동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연환경 속에서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 생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눈여겨보고 그리고 이런 동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태관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들 또 그런 생태환경이 있는 동식물들 이런 그 지역을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사가 직접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정된 지역에 우리 도 예산을 직접 투입을 해서 그곳을 잘 관리하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든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 이것이 그 주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소식 브리핑 해드립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특위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현장과 삼탄역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는데요. 착착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특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보고하는 사업 추진 현황을 들었는데요. 차질 없이 준비하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영동 옥천의 사업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치열했던 5분 자유발언 현장 잠시 보실까요? 우리의 사업보다는 도민의 복지를 고민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미집권이 평등한 충청북도를 구현하기 위해 미호촌 구옥지구 하천 정비사업 법과 시스템 만의 문제입니까? 도지정예술단 운영 형태의 변화를 모색하고 도에서 계약한 외부 사무실 임차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장으로 제천 중진력 권역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1년간 현장이 스톱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계절만큼 알찬 소식으로 가득했던 제393회 임시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